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차전지 수출입 동향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8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달 테마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8월 달 되자마자 또 다른 여타의 테마가 또 집중적으로 또 매기세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 테마죠. 하지만 2차 전지는 주도주거든요. 그럼 현재 이 주도주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8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자, 우선은 이제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시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뭔가, 주도주가 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7월달까지 수출입 동향표를 보니 생각보다는 저조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제 미국과에 대한 관계가 2차전지 및 자동차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될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NF, 뭐 금량 많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봤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러면 2차전지 그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냐, 수출이 그만큼 되고 있느냐, 시장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지만 실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전년과 동년 합쳐서 가장 낮은 실적에서 두 번째. 지금도 보면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7월 달까지 가장 낮은 수치가 726 한번 있었고, 7억 달러.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741,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수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나타났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비교해서 보더라도 미국과에 대한 상대적으로 수출이 낮았던 것이 작년 10월달, 올해 1월달이었지만 이 수치가 800이었거든요. 이 수치보다도 더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건 팩트라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대미 전기차 양극재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자, 전기차는 100%가 증가했고, 양극재는 29%가 증가했다. 그래, 여전히 지금 현재 미국과에 대한 관계 속에서 크게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쪽은 전기차와 양극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오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변수가 현재 리튬 가격이에요. 리튬 가격이, 우리가 이제 4월 달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다가 최근에 2분기에 반짝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리튬이 중요하냐? 리튬 가격이 결국 양극재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차이는 전구체 플러스 리튬이 더해져야지만 양극재가 되는, 중간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양극재에 대한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리튬 가격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극재 단가에 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8월 달에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그 밑에 글귀를 잘 봅니다. 자, 대중국 무역 수지가 꾸준하게 줄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지표로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 일부러 제가 숫자를 따왔습니다. 그림을 안 따오고. 자, 숫자를 한번 같이 보세요.
지금 현재 중국과에 대한 거래 교역량이 제일 많습니다. 수출을 중국 쪽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에 대한 관계는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대신 미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 수출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다?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국과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가면서 가장 중점되는 것이 뭐다? 바로 미국 IRA입니다. 자, 미국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정부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표에서 이번에 반도체가 상당히 낮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던 것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미국 IRA라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서서히 줄고 있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잡혀요. 자, 작년과 비교를 해보시면 중국과에 대한 관계에서 지금 -19%까지 전년 대비해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이. 한 번만에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의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역전된 건 아닙니다. 그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은 1,400, 그죠? 뒤에 보면 이제 미국은 950만이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조금 거의 근사치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을 때는 한 죄송합니다. 26%까지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18에 17%까지 내려왔고, 미국에 대한 부분도 17에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곧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IRA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확장될 때 그에 따른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섹터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전기차와 양극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님, 왜 2차전지에 대한 수출에 대한 물량은 줄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불안합니다. 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계획을 보셔야 돼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양극재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가동률이 100%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걸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공장이 증설되고 하면서 주가에 대한 평가가 벌써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벌써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마라는 것은 기대감은 잔뜩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 때 주가는 되돌림이 돌아옵니다. 크게 올랐던 것은 크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꿈이 현실화가 되면 그때는 주가는 계속 올라간 상태로 현 상황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저는 2차전지가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솔루션 첨단 소재, LG에너솔루션, SK온, 롯데케미칼, SK온, 에코프로빔, SK온, LG에너솔루션, 코스모신 소재, LG에너솔루션, 삼성에스테, LG에너솔루션. 다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이만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LS, 에코프로, SK온,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LNF. 다 뭐합니까?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응극재, 양극재. 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지금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차곡차곡 실행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꾸준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느냐. 자, 그렇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압도적인 기술력이에요. 그 압도적인 양극재의 기술력을, 2차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이 기업들이 뻥이냐 아니냐, 지금은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우리가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단기간에 8월달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8월은 테마가 움직이는 달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이 8월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 8월달은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은 쉬어가거든요.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다만 8월에 대한 의미는 잠깐 쉬고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더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을 2024년도를 미리 준비하는 시기예요.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역점을 뒀던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미국 IRA입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 일자리입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내고 재선에 도전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IRA가 확장될 때 후반기에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낼 텐데, 그걸 걸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까요?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미국 IRA에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쪽이 있느냐? 자, 정답은 나와 있죠? 별표를 이만큼 쳐놨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8월 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의 수급은 확실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수급이 유입됩니다. 오늘 시장이 불안했죠? 오늘 시장이 불안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불안할 때 저가에서 지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섹터가 진짜 확실한 섹터라는 거예요. 그 섹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정답이 뭔지 아시겠죠? 자, 종목군들 잠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이 크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죠? 움직이면서 한번 출렁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추세를 꺼지지 않고 그래도 버텨주는 쪽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자, 에코프로 좋은 모습들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달은 조정이 나와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상관없다. 왜? 8월달은 테마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수급이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세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스코그룹도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여전히 추세 자체는 잡혀있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기간에 한 달 만에 100% 올랐다. 그러면 다 조정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버텨준다? 그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수급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양극재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소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매번마다 강조했던 기업들 꼭 보셔야 되고, 최근에 빠져있던 것이 LG화학이 좀 빠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LG화학이 한번 크게 빠졌는데 LG화학도 양극재예요. LG화학도 양극재입니다. 다만 LG화학이 평가 자체를 박하게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물적 분할을 한번 했고, 그래서 상당히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였던 것이 있었고 신뢰도가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양극재 기업으로 재평가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저렴한 가격 권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양극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앞서 봤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자, 포스코퓨처엠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어쩔 수 없다, 주가라는 것을. 대신 그 조정을
너무 막 걱정하면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주도주다. 그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극재 관련, 2차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중요한 변수들 한번 같이 보셨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더 참고하셔가지고, 후반기, 우리가 9월 달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 다들 아시죠? 자, 한국경제TV, 제가 전체 전문가 중에 5월 달 1등이었습니다. 6월 달 1등이었고, 2분기 전체 1등이었습니다.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였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저한테 또큰 힘이 되니까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